오. 체급 차이 봐봐요, 체급 차이. 네. 콜. 콜. 오히려 삽대 맨손, 맨손 대 삽이라고 해도 이 벌칙에 벌칙을 더하니까 슬슬 약이 오르기 시작해서 오히려 전투력이 상승했습니다. 시작! 시작! 지금 전수희 씨 하이킥 하셨어요. 정말 이기고 싶었어요. 아, 이게 어린 순을 찾아야 되는 거군요. 이 죽순을 캘 때는 삽을 죽순과 나란히 땅과 직각으로 꽂아서 힘을 팍 준 다음에 쑥쑥 끌어올려야 되는데 아, 이게 이론과 실제는 다르더라고요. 아니, 직각으로 꽂으라면서 대각으로 꽂으니까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게. 아, 그래요? 힘들죠. 아니, 지금 하나 뽑았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맞아요. 대나무는 사실 땅속 뿌리로 번식하기 때문에 모든 뿌리가 연결돼서 계습 전체가 한 나무나 다름없다는 걸 알고 있던 우리 피디님. 땅 위로 솟은 죽순만 똑똑 따낼 작정이었던 거죠. 그렇지! 하지만 연습과 반복, 그리고 노력을 이길 것은 없습니다. 이제 잘하시는데요, 이제? 아, 저 진짜 전수희 씨 온만 다해서 응원해요. 마지막 다 했어. 게으른 토끼와 성실한 거북이의 교훈 아시죠? 승리! 와! 제가 이겼습니다. 잘했네. 선생님, 이렇게 많이 딴 죽순 이제 어떻게 해요? 죽순 맛보러 갑시다.